원동중학교 전교생이 수련회를 가는 날, 야구부 아이들도 모처럼 훈련에서 벗어나 들뜬 기분인데요. 한편으론 아쉽기도 합니다. 힘들더라고. 이번 수련회가 마지막이라서 좀 아쉽고 좀 더 있고 싶지만 그 형도 고등학교 와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바다가 펼쳐지는 남해의 한 수련원. 첫 수련 활동으로 트레킹이 시작됐습니다. 인근 뒷산으로 향하는 1시간 반가량의 걷기. 평소 훈련으로 체력하는 자신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낮에 뜨거운 열기에 하나 둘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빨리 올라. 와 미쳤다 이거. 이제 계단만 오르면 정상. 요즘 아이들은 모이기만 하면 야구부 걱정이죠. 내년 멤버도 근데 어떻게 할 건데. 형들 다 빠지면. 큰일 났다요. 막막한 내년 어떡하게? 괜찮아요. 있어도. 어제 레브에서 캐치도 구멍이야. 내가 한다고 치면 시키 센터는 누가 세게? 센터. 예요. 여기 서야죠. 센터 제가 제일 자신 있어. 뭐라는 우리는 그냥 뛰라니까. 힘도 있어서 좀 잘했다고. 어떤 점에서? 그냥 형들 시합 뛰니까 나 옆에서 그거 하면 되고. 그래 찾았다. 화이팅 가면 되고 그냥 그런 게 좀. 그래. 이것 때문에 이겼어 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가면 어떡할래? 잘할 수 있겠나? 잘할 수 있지. 당연하지. 열심히 훈련하면 된다. 어떻게 그래. 그러게요. 내년을 위해서 화이팅 한번 하고 빨리 끝내자. 끝내자. 그래 그래. 대한독립 만세. 하나 원동 화이팅! 트레킹을 마친 뒤 해변가에서 특별한 체험이 펼쳐졌는데요. 일직선! 바다에 큰 그물을 설치해 놓으면 여러 사람이 양쪽에서 줄을 잡아당겨 그물을 끌어올리는 전통 방식의 고기잡이입니다. 한힘 쓰는 야구부원들도 줄 당기기가 쉽지 않은데요.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그물. 그물에 걸린 고기를 잡기 위해 모두가 야단법석입니다. 웅이도 수확물을 하나 건졌는데요.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꽃게입니다. 꽃게탕 하나로 반찬 준비 끝. 함께 요리하며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차곡차곡 추억을 만들어갑니다. 3학년들끼리의 소박한 식사. 몸으로 부딪히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왔던 만큼 우정도 깊습니다. 같이 먹고 자고 하는 일상도 이제 안녕이겠죠. 맛이 어때요? 맛있습니다. 제가 해서 정말 맛있습니다. 한편 긴급 소집된 1, 2학년. 맞네. 나 뭐 있나? 나 뭐 있어? 아는 사람 없나? 나 뭐 있어? 이거 있다 이가. 우리 3학년들 간다 이가. 그러니까 이거 써 하고 싶은 말 써가지고 써서 내라 알겠나? 어? 어디 있는지. 수련회의 마지막 날 떠나는 3학년 선배들을 위해 작은 파티를 해주기로 했는데요. 정성껏 손편지를 쓰는 아이들. 창단 멤버 중 유일하게 남는 재웅이는 서운함이 더욱 큽니다. 네, 창단 때 원래 11명이었는데 한 명씩 한 명씩 나가다 보니까 지금 5명밖에 안 남았어요. 잠깐만 3학년들 중에서 창단 멤버가 6명 남았어요. 아 그래 6명 남았어요. 하빈 빼고 다 창단 멤버 아니야? 네. 상빈이 형 빼고는 다 창단 멤버. 서울 형님 비로 아, 섭섭하고 졸업생 막막하고 그럼 자 학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을 하고